자, MVH 코리아가 됐는데요. 이게 매수문이고요. 이거 이 종목은 한 천억 원대. 되게 작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 아까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봤는데 뭐 자동차 뭐 내외장재 만드는 뭐 그런 회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500억 마진을 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100억이면 영업이익을 진짜 많이 남겼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너무 저평가 아니냐? 금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MVH 코리아 매력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그 기본적 분석을 한번 제가 해드릴까요? 이 기업이 5월 예, 이날이죠. 5월, 예, 거기가 중순 정도에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요 때입니다. 요 때가 거기가 4,6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유상증자가 나왔죠. 예, 한 300억 정도의 유상증자가 나왔어요. 보통 여러분들 유상증자 하실, 예, 유상증자 할 때, 예,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하는 게 있고, 제3자 유상증자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런 저가주들은요, 예, 제3자 유상증자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주주들한테 배당하게 되면요,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하면 주가 빠져버려요. 제3자 유상증자 해야 주가가 탄력을 받는 거고,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한다는 것은 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나쁘다는 뜻이에요.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상증자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무구조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유상증자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유상증자 하는 게 있는데, 이 기업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재무활동.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예, 재무안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유상증자 한 거죠.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BS라고 있어요. 우리가 밸런스 시트라고 해요. 이 BS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면서 요 재무상태표를 이걸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재무 상태표를 보지 모르면은 볼 줄 모르면 주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안 되느냐? 밸런스 시트 재무 상태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에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에 아무런 비법이 없습니다. 근데 주식에 비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식은요. 주식은 밸런스 시트와 이게 PL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Profit and Loss라는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요 두 개만 확실하게 읽어내면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BS와 PL만 확실하게 읽어내면 주식에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주식에 무슨 비법이 있는 것처럼 아무런 주식은 비법이 없어요. 저 PL과 BS만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요. 자, BS 한번 볼게요. 이게 보시면 이게 딱, 예, 부채나 유동부채를 해보세요.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단기 사채도 가지고 있네요. 단기 사채도 300억 있잖아요. 지금 단기 차입금 보세요. 단기 차입금도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2,450억이에요. 거기에다가 매입 채무 있잖아요. 매입 채무도 한 2,500억이 돼요. 매입 채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품을 또는 원재료를 외상으로 가져온 거예요. 외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줘야 될 거예요. 외상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갚아줘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 부채. 단계 사채 300억 있고요. 단기 차입금도 2,450억이 있고요. 재무 상태가 아주 어려운 기업이죠. 재무 상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마 저는 제 예상으로
지금 조선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데 조선주도 지금 재무상태표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조선주도 조금은 좀 조심을 하세요. 그리고 롯데그룹주. 예, 롯데그룹주 조금 조심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회계 쪽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앞으로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다 없다를 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이거 보면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 부채 항목을 보면 아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모릅니까? 저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MBN H코리아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예, 상승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물백이요. 이게 매물백에 좀 상당한 매물백이 쌓여 있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가는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고 거기가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 완전히 고평가예요.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 제가 재무상태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주가가 반등을 줄 때도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반동 주더라도 4,000원 넘어가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종목은요. 한 4,000원 좀 가까이 오면 요 정도 오면은 이 종목은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4,000원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사춘간 볼빨기님. 아유, 이런 게 어렵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빚이 많습니다, 회사에. 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시라. 그렇죠. 영업이익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부채가 얼마큼 늘어나고 있는지. 세상에 사채까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와도, 이거 빚 갚느라 정신이 없고, 그러다 네. 보면은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땡겨서. 그렇죠. 예, 또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시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